안녕하시죠?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따뜻하기 계속 따뜻합니다. 전 같으면 그 2-3일 전에 그 수능 시험이 있었죠. 보통 때 해 같으면 수능 때 엄청 추운 날을 골라서 수능을 하는데 올해는 수능 때도 따뜻하네요. 이게 무슨 기온 차이인지 뭐 누가 셀 스키 바라는 또 기후 변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게 추운 것보다 낫죠. 예, 이분은 또 머리 스타일이 그 반곱슬입니다. 반곱슬이고 반곱슬에다가 남성스러운 머리를 짧은 쇼트로 하셨네요. 여기 네, 그리고 이분은 참 누구냐면 지난번 제가 그 스케치해드렸던 은하철도 999의 그 주인공처럼 생기신 메텔 메텔님의 친구분이십니다.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분 소개하시면서 스케치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가 기쁘게 스케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귀걸이에 여기 이것을 귀걸이라고 그러나요? 피어싱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요 밑에 있는 건 귀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옆에 붙이면 글쎄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피어싱 같이 보입니다. 잔머리가 여기 살짝 있고요. 살짝 웃으셨었는데 그 웃은 다음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보입니다. 아, 이분도 그 메텔님처럼 목이 기십니다. 목이 기시고 아름답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목이 일단 길어야 모양이 좋아요. 스케치 형상도 잘 나오고요. 목이 짧으면 별로 안 좋죠. 목이 길어야 여성분들은 목이 길어야 멋있습니다. 아름답고요. 이렇게 목이 상당히 기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스카프 같은 게 스카프인 줄 알았는데 옷에 있는 어떤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딱 돼 있고 다시 검게 이렇게 어깨가 나와 있고요. 키도 크시고요. 저는 키 큰 사람만 보면 부럽습니다. 제가 워낙 작기 때문에. 조금 붉은 색깔 들어갈까요? 예. 자, 이분의 키워드는 재밌는 키워드예요. 대장금님이십니다. 대장금. 저게 그 대장금은 전에 그 연속극에서 많이 유명하죠. 대장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아주 짙은 검정은 아니시고요. 적당한 아주 보기도 좋은 그런 머리결임 머리 색깔입니다. 그리고 반곱슬이고요. 뒷편에 가서 좀 많이 좀 조금 진해질 수 있죠. 피어싱이 있고 피어싱 비켜나가면서 예.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이 영상 바로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그
공유 있죠? 꼬부라지셨죠?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간직하세요. 그러면 제 작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겠죠? 마무리 좋습니다. 사인 들어갑니다. 바로 내일 오늘 방영 게시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중으로 되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영상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으시고 또 원본은 식당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아무 때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